온라인에서만 뭔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재반 비용이 안 들거나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굉장히 꾸준한 예산 지원과 그다음에 인력,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사실 온라인에서 더 필요한 때가 많아요. 안녕하세요. 월간 퍼블릭아트 정일주 편집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비디오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 더 스트림 디렉터 정세라입니다. 정 대표님, 오늘 우리 네. 만나기로 했는데 마침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예술 활동하는 거를 몇백억, 150억 가까이를 한 2,700명한테 막 나눠준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뭔가 너무 온라인으로 지금 모든 정책이나 활동들이 집중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 온라인이라는 게 너무 사실 되게 광범위하잖아요. 이 플랫폼 우리가 더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그한 149억 정도 이제 예산 발표가 났었죠. 근데 저도 이제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을 운영하는 운영자이자 기획자이다 보니까 사실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기대감과 함께 또 고민도 있는데요. 일단은 문광부 자체 내에서 그러한 이제 플랫폼 지원 사업은 지금 팬데믹 이후에 어떤 문화 예술 정책 사업과 굉장히 맞물려서 그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기획자 입장에서 보면 우려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온라인으로 이제 지금 전환되는 시기 안에서 뭐 디지털 정책 사업이라든가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 사실은 많은 설계와 책임이 굉장히 필요해요. 특히나 이제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간에도 온라인 아카이브 같은 경우에 디지털의 어떤 플랫폼 페이지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정체돼서 굉장히 이제 폐허나 빈집처럼 떠돌아 있는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운영자나 어떤 기획자가 주체적으로 굉장한 사명감을 갖고 의지를 갖고 컨텐츠를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정책 사업에서 이제 심사를 하실 때나 어떤 지원을 할때 그러한 이제 어떤 궤적들도 좀 살펴봐 주셔야 될것 같고 기존에 이제 온라인 플랫폼 운영하는 아주 지속적으로 운영했던 좋은 사례들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지원을 사실은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너무 뉴한 것과 새로 생성되는 것들에만 이제 결과 지향적으로 가다 보면 분명히 탈이 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미디어 아트, 이거 굉장히 광범위한 질문이긴 하지만, 미디어 아트 미래라든지 아니면 더 세분화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명칭이나 무슨 바운더리가 있을지.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녹아져 있다 보니까 미디어를 안 다루는 예술이 별로 없어요. 그쵸. 그 굉장히 세부적으로 쪼개 보면 아날로그 미디어도 이제 우리는 다 미디어트라고 통칭하죠. 예를 들면 뭐 실과 바늘을 이용한 뭐 작품 같은 경우도 사실 미디어 아트라고 분류는 할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감각적으로 생각할 때 거진 이제 기술 미디어가 어쨌든 메인으로 형식상 보여질 때 이제 미디어트라고 하는데 점점 비엔날레나 어떤 이제 국공립 미술관 전시들, 세계적인 유수 미술관들의 전시들을 좀 분석하다 보면은 미디어트라고 특별히 지칭을 안 해도 대부분 미디어트로 이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하는 이제 동시대성으로 점점 갈것 같아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제 그 엣지 미디어 같은 경우는 그 미디어 수식을 붙여줄 필요가 종종 있기는 해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 예술이라고 할 때는 미디어 아트라고 한다기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엣지 그 테크놀로지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앞에다 붙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아마 그 미디어 아트 안에서의 특화된 기술이나 과학 들을 이제 통칭 앞에다 이제 수식처럼 붙여서
뭐 불러야 되는 경우들은 있겠지만 점점 그런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생각하는 미디어 아트라고 하는 범주들은 더 광범위해질 거기 때문에 약간 무의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어요. 제가 몸담고 있는 잡지도 사실은 몇 해 전부터 온라인으로 모색을 시도해 왔는데 별로 성공적이지 않았어요. 뭐 우리 국내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도 사실 그동안 되게 많이 여러 플랫폼들이 생겼다가 금방 또 소멸하고 그랬거든요. 어떻게 이게 모색해야 되는지 참 난관이고 과제인데 그 지금 정세라 대표님 엄청 꾸준하게 더 스트림에서 미디어 아트 작가들 발표하고 그것들 붐업시키는 역할을 해오셨었는데 마찬가지로 물론 온라인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해 오셨지만 똑같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갖고 계시는 큰 고민이 뭘까요? 저희가 온라인 플랫폼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면 좀 되게 디테일하게는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해봐서 우리가 조금 바라봐야 되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오프라인의 대안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온라인 플랫폼. 그러니까 만약에 퍼블릭 아트 같은 경우가 이러한 곳에 해당되겠죠. 오프라인 매거진이 아주 메인 사업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정보값을 온라인에서도 일정 부분 공개를 하겠다. 근데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처럼 약간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오프라인 매거진의 구입도를 더 높이기 위한 홍보수단이고 일정 부분의 정보들을 온라인에서도 민주적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하는. 근데 그런 경우가 있고, 이것을 이제 약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플랫폼 안에서 그 다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온라인 안에서 보충해주는 사업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온라인으로만 특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만 해결할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 스트림 같은 경우는 한국 비디오 아트 아카이브 플랫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카이브를 하는 데 있어서 영상 예술 안에서 특히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무빙 이미지라고 다 통칭을 하는데 무빙 이미지 안에서의 이제 아카이브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시간성을 기반으로 한 무빙, 정말 무빙 이미지인데 아카이브 하면은 대부분 이미지하고 작품에 대한 캡션 정보 정도, 그러니까 디스크립션 정도의 아주 일정 부분 텍스트 정도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기획을 하거나 연구를 기반으로 할 때 무빙 이미지를 보려고 하면 매번 전시장이나 비엔날을 쫓아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해서 풀 듀레이션이나 부분 이제 듀레이션을 이제 온라인 상에서 공개하는 게 굉장히 대안적이면서도 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트리밍을 기반으로 한 아카이브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식의 이제 구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우리가 이제 하나의 영토라고 정말 생각을 하면 그냥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다 우르르 이주한다는 개념으로 진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정책을 구현하시는 분들, 뭐 심사, 그리고 이제 그것을 기획하는 단체나 대표 이런 분들이 다 하나같이 이 온라인으로 갔을 때에 구현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나 실현 가능성, 그러니까 실천의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깊게 생각을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뭔가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재반 비용이 안 들거나 인력들이 필요하지 않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굉장히 꾸준한 예산 지원과 그다음에 인력, 그러니까 전문 인력이 사실 온라인에서 더 필요한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조금 구분 지으면서 이런 디지털, 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온라인이 생활화되고 모두가 그거에 대한 약간 재반 기술, 기능 같은 것들 습득하면서 콘텐츠가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약간 우리가 진짜 미술이라고 구분 지을 수 있는 콘텐츠하고는 어떻게 분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글쎄 기술 미디어가 진화하면 진화할수록 사실 예술 이미지하고 뭐 그냥 어떤 다른 아트적인 우리가 예술적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평준화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는 진짜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미술관에 걸려있지 않고 똑같이 평면화된 디지털 이미지로 우리한테 보여진다라고 하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주체와 상관없이 대부분 다 아트적으로 보일 거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달리 말하면 그만큼 주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그 작품을 제작하거나 혹은 사진작업 같은 경우에도 셔터를 눌렀던 그 순간의 찰나를 어떠한 그 감각적으로 인지하면서 그것을 포착하려고 노력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이제 구분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뭐 구글링 할 때도 요즘 파운드 푸티지 작업하는 영상 작가님들도 많은데 거기에 돌아다니는 이미지들 쉽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저작자를 찾잖아요. 그 이미지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어떠한 궤적들을 가지고 이 이미지들을 생산해내고 있는지를 이제 쫓을 수 있다라고 한 단서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체와 어떤 창작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주 코로나 이후에 현대미술이라는 큰 대전제를 갖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 중에서 이제 저랑 정세라 대표님은 좀 더 특수하게 특정적인 미디어 아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변화하는 양상에서 혹시 더 스트림이 지금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받으시는 영향 같은 거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온라인 아카이브 플랫폼, 그러니까 더 스트림 말고 또 다른 아카이브 플랫폼이라든가 온라인으로 기반으로 하는 웹 플랫폼이 많이 생길 경우에는 저는 생태계상에서는 일정 부분은 유지가 안 되면 공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부분도 하나의 생태계를 다시 한번 좀 리빌딩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스트림은 그러한 동료 집단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되게 반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지평이 펼쳐질지는 사실은 가늠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라도 사실 다음 주 결정한 어떤 전시 오픈도 그쵸. 네, 하루 전에 오픈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 역시도 다음 달에 오픈한 전시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지금 오픈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고 있거든요. 미술관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예측 불가능성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들이 온라인이긴 해서 저희는 그냥 좀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다만 아까 저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예술의 경험의 문제 안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대체되는 상황에서 더 스트림도 어떻게 그 예술의 경험의 부분을 오프라인을 넘어서는 어떤 온라인 환경에서 가지고 올 수 있을지는 계속 고민하면서 약간 발전시키려고 네, 구상하고 있습니다. 네.